안녕하세요. 요리한 남자 김신덕입니다. 오늘 만들 요리는 몬테크리스토라는 샌드위치인데요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빵은 겉에 갈색 테두리만 제거해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안에 들어갈 소스는 마요네즈하고 그 다음에 머스타드하고 마요네즈는 동량으로 해가지고 둘이 잘 섞어주세요. 일단 밑에 바닥면에 아까 만든 소스를 그룹으로 펴 발라주세요. 이렇게 잘 펴 발라주셨으면은 이제 슬라이스햄 그거를 한 장 올려주세요. 한 장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햄을 좋아하니까 두 장을 올리겠습니다. 두 장을 올린 다음에 원래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치즈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피자치즈를 고루 펴주고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위에 1층하고 똑같이 한쪽 면만 소스를 바른 빵을 올려주세요. 네, 이제 맨 윗칸에는 딸기잼을 잘 펴서 발라주세요. 딸기잼을 한쪽만 발랐으면 이렇게 맨 위에 이제 덮어주세요. 위에 무거운 접시 같은 걸로 5분에서 10분 정도 눌러주세요.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요. 네, 이제 10분이 다 지났습니다. 오, 빵이 눌렸어요. 이렇게 눌려야지 이따가 안 흐트러져요. 이제 잘 풀어준 계란물에 빵 전체에 계란물을 묻혀주셔야 돼요. 약불로 올린 팬에 조심히 넣어주세요. 꼭 약불로 해야 돼요. 타지 않게. 네, 이제 뒤집을 거예요. 조심조심. 오! 이 정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앞뒷면을 먼저 익혀주세요. 네, 앞뒷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이제 세워가지고 엄마. 잠깐만 이거 수술해야 돼. 잠시만요. 이거를 근데 됐다 이렇게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. 이거를 앞뒤 옆면을 이제 익힐 거예요. 이렇게 세워서 옆면을 익혀주세요. 완성됐습니다.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. 냄새는 진짜 좋아요. 치즈가 안에서 막 나와요. 보여요? 어머, 떨어져. 일단 뭔가 딸기잼 때문에 달콤한데 머스타드 그것 때문에 약간 푹푸는 맛? 하여튼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다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. 저도 처음 먹어보는 색다른 맛이었어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요리가 있다, 이거 신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리들은 댓글로 밑에 아래 신청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